저 사람 좀 봐. 아이, 존재! 이런 이런 가려도 티가 나는 건가? 저기요. 아이 뭐 사인이야. 모델 맞으시죠? 저 피부 비결죠. 뭐야,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모델 아님. 키 잘 생겼잖아. 이봐 자네. 어? 최고가 되고 싶나? 선생님,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따라오게. 인간,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해. 네, 선생님. 1번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와, 존예 보스. 망했군. 어떡하죠? 망해도 한참 망했는데. 선생님, 어디 가셨지? 이번에도 소송 걸리면 면허 정지야. 퇴직하기 싫으면 빨리 집 사김 간. 고매, 고매네. 벌써 수술 끝난 건가? 뭐야, 이 아싸가 우리는! 이제 망했어. 아, 연기군 보고 인생 망했네. 어떻게 살아가지? 어? 뭐 저렇게 생긴 게 다 있냐? 어? 안 그래도 승질 나는데 죽고 싶어? 딱이야. 자네처럼 생긴 사람을 찾고 있었네. 나와 일해보지 않겠나? 영화 감독? 다음은 연예 뉴스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이집트의 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숙아, 저 사람 그 스핑크스 아니야? 어머머, 나 연예인 처음 봐. 드디어 난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건가? 그동안 너무 불평만 하고 살아. 뭐지 이 벽은? 벽이 찢어졌어? 언덕의 제임스? 저게 뭐야? 이 문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문에서 선떼 임마! 그 문으로 나가면 현실 세계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현실 아니었어? 넌 이 공간에서만 주인공이야. 현실은 만화 속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는 상자 속의 주인공보다 상자 밖의 조연으로 살아갈 거야. 비록 지치고 힘들 테지만 적어도 지루하진 않겠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마! 죄송해요! 그냥 보내줘요!